여러분, 저는 모로베이의 해달, 바다에 사는 수달을 지금 찍고 있는데 태평하게 얘네들 자고 있어요. 신기하죠? 그리고 한국에서 보는 수달의 몸이 진짜 두 배, 세 배는 커요. 미국 수달이 돼서 조금 틀리네요. 그래서 이제 참 여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피어에, 이렇게 피어에 얘네들이 살고 있다는 거, 사람들이랑 같이 공존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, 물도 이렇게 보면은 물도 색이 좀 그렇지 이게 좀 상당히 깨끗해 보이네요. 자, 다시 한번 볼게요. 정말 이렇게 여유롭게 얘네들이 지금 쉬고 있는 게 보이죠? 이게 많을 때는 뭐 20마리씩 막 보인다고 하는데, 저는 올 때마다 뭐 3마리, 4마리만 보는데요, 어때? 예, 여러분들 일본 국도 여행할 때, 이 모로베이, 또 모로락, 여기는 꼭 여러분들 꼭 서야 되는 그런 스팟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봐. 수달. 좀 짠데 오이스터랑 갈릭이랑 이렇게 해서 좀 맛도 괜찮은데? 이것도 괜찮고, 이게 유명하지 뭐 여기는. 저거
요거 피쉬앤칩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. 살 보이죠? 그쵸? 네, 보여요. 아, 요거, 요게 진짜 맛있다. 피쉬앤칩이 예술인데? 여러분, 모로베이에 오면 요거 꼭 드셔보세요. 지금 번째에서. 강력 추천. 요게 먹어봐. 맛있다. 저희는 이제 엘리펀트 씨를 보러 왔어요. 이게 전망대인데요. 아,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전망대에서 지금 엘리펀트 씨를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도 내려가서 볼게요. 물개들 이렇게 보면은 다 좋은데 이것도 장관이고 정말 어마어마한데 여기 오면 똥 냄새가 심해요. 그거 하나는 괴로워요. 아, 엄청나죠? 제가 보기엔 뭐 이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. 그래서 아, 일본국도 여행할 때 아, 여기 센시미온의 아, 이 엘리펀트 씰 보시는 거 놓치면 안 되십니다. 그쪽에 도착해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.